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겹쳐서 최근 시장에서는 화학주와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은 화학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윤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화학주에 대한 조금 시장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거고요.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안 좋았는데 화학주 관련돼서는 깔끔하게 그냥 판가, 제품의 판가하고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에틸렌이 일종의 석유학 제품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틸렌 스프레드 마진이 작년에 154불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치면은 반토막도 더 난 거죠. 한 67%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기준 2월 넷째 주 지난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에틸렌 스프레드의 손익분기점 300불 생각하시면 되는데 300불 거의 다 왔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154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298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회복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가동률인데요. 최근에 울산 석유학 단지에 있는 뭐 제 소위 말하는 화공과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진짜 힘들었다. 죽었다 했는데 올해 가동률이 좀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LG 화학을 제외하고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여천 NCC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화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뭐 효성화 이런 큰 대규모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동률을 70% 미만까지 한 65%에서 70% 사이까지 낮췄다가 지금은 대거 지금 80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중국 양해 3월 달에 양해 나오는 거 보고 90%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 가동률 괜히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다 어느 정도 수요랑 그죠. 재고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다만 글로벌적으로 석유학 제품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 석유학 플라스틱 제품의 40%를 소비하는 중국인데 중국이 얼마나 이 재고를 소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지 여기서 더 가속화될지 이미 지금 재고 축적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석유학 이 경기가 살아날 것을 대비해서 축적하는 속도가 1월달, 2월달 모두 좋았는데 3, 4월달에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의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은 좋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실적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안 좋아요. 실적 안 좋은데 화학회사 중에 순수 석유학 하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마진의 일반 범용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네. 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자 폭이 컸죠. 한 7,532억 정도 적자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하이브리드. 뭐 태양광과 결합된 그렇죠. 하나솔루션, 네. 그다음에 뭐 IT 소재랑 결합된 한솔케미칼, 대표적으로 양극재 사업을 갖고 있는 LG화, 그다음에 석유학 제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범용화학 제품 말고 가장 밑단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뭐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 뭐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 이런 하이브리드 소재, 뭐 전기차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특수 고무를 만드는 뭐 금호석유학 회사 같은은 실적이 좋았다.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빅4 석유학 회사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7조 9,756억을 기록하면서 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4분기에는 1,139억의 흑자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의 원자재를 구매해서 제품 판가를 올려 팔면서 수익이 좋았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솔루션이나 뭐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같은 경우도 전체 석유학 제품의 매출 대비 이런 그 특수 소재 사업부의 비중이 작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을 좀 견인했다. LG화학도 2021년에 6,800억대 흑자 내고 지금 약 1,600억대 적자 냈으니까 이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금의 추세대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유지되면 네.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조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스프레드 유지되는 조건은요. 역시나 재고가 빠르게 감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동률이 올라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기초석유학 제품들 마진이 잘 안 좋은, 그러니까 저마진 제품을 파는데도 70% 미만대 가동률에서 90% 이상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로 판가가 유지되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아도 높은 가격대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한 수익성이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에틸렌 공급만 늘려놓은 게 2년 동안이 중국에서 한 정말 엄청나게 뭐 평상시 그 공급량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려놓는 바람에 공급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더 이상 올해는 이제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등이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1월 달, 2월 달에 120만 톤을 또 늘렸거든요. 그 공급량을. 그다음에 두 번째 시노팩이 2등인데 시노팩도 똑같이 120만 톤 늘렸는데도 판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한국하고 중국의 소위 말하는 뭐 IT 내장재, 여러 가지 건자재, 그다음에 기타 뭐 특수 소재 이 재고 소진이 빠르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등, 2등 업체가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는 수요가 생각보다는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2023년에 들어서면서 화학 쪽도 어쨌든 간에 수요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화학주 2023년 연말까지 만약에 본다면은 네. 지금 종목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좋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마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마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석유학 제품 롯데케미칼이나 뭐 효성화학 같은 회사들은 좀 상대적인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아무래도 뭐 태양광과 결합된다든지 아니면 뭐 양극재랑 결합된다든지 뭔가 하나가 아니면, 더 있어야 된다. 네. 네. 신성장 동력이 있는데 그쵸. 신성장 동력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성장 동력이 기존 사업부를 위협할 정도로 매출과 이익이 폭풍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개 다 잘하는 회사를 네. 고르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저는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 못 사신 분들이 진짜 발 동동 구르면서 그러니까요. 저 세상으로 가 있잖아요. 진짜 네. 요새 재미난 얘기가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하는 거 아니다. 똑같은 심조가 나온 거 아세요? 2차전지 양극재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누가 누굴 걱정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를 하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LG화학이에요. LG화학도 양극재 매출이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LG화학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LG화학 양극재 매출이 그러면 연평균 몇 프로 성장하냐? 76%씩 성장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0% 이상 그걸 내재화해야 되거든요. 내재화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 이게 실제 이익단에서는 몇 프로 반영되냐?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매출액 그러니까 1조 때 영업이익 거의 한 두 자릿수 나오니까 한 영업이익단에서 뭐 1,000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면 LG화학이 이제 석유학 사업부는 1조가 이제 영업이익이 안 되고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랑 얘네 양극재 소재가 합쳐서 한 3조 5천억까지 나오거든요. 전체 영업이익이 5조니까 거기에 70% 이상을 이 에너지 솔루션 그 사업부 가치, 지분 가치하고 얘네 양극재 사업이 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캐펙스 투자인데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LG화학도 연평균 캐펙스 투자가 50%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 당연히 좋아지려면 앞단에 전구체, 그다음에 그 앞단에 원자재, 리튬을 그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LG그룹이랑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요 세 가지 그룹만큼의 이렇게 원자재 조달에 진심이면서 호주, 칠레, 뭐 미국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 그러면 글로벌 그 자원 보유국이랑 이렇게 조인트 벤처 맺는 그룹이 없거든요. 네. 그 점의 측면에서는 원자재 조달, 그러니까 원자재의 수급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도 LG는 너무 잘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직계열화가 사실 잘 되는 기업이 이게 수요를 결국엔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공급 자체가 네. 그러한 부분에서 LG화학은 좋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사실 LG 엔솔에 비해서 LG화학의 주가가 좀 잘 안 간 것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석유화학 사이클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석유화학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고부가가치인 아까 말씀드린 가장 밑단의 다운스트림이 있는 ABS나 PVC를 하거든요. 네. ABS나 PVC는 롯데케미칼이나 뭐 효소, 자꾸 롯데케미칼의 효소화학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롯데케미칼이나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나 그 효소화학이 하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을 보다는 ABS나 이런 PVC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소재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고부가가치 석유학 제품을 하기 때문에 석유학 제품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LG화학도 본업도 굉장히 좀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학 사이클 회복 플러스 양극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현재 주가, LG화학의 현재 주가에는 아무리 지분 가치를 뭐 50% 할인율을 준다고 해도 전혀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덜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뭐 주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지금 LG화학 보시면 전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가로 보는 게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 지금 그 상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목표가를. 보니까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좀 시선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85만 원에서 90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저도 한 현실적인 목표가는 지금 한 87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87만 원대도 되면은 이제 사실 그 위로 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가가 네. 맞나요? 네. 87만 원대가. 87만 원이 지금 가격대에서 약 한 23% 정도 오른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코스모신 소재나 평균적으로 80% 오른 가격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LG화학은 사실 LG화학이 너무 저평가돼 있거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코스모신 소재나 뭐 LNF가 너무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LG화학도 사실 양극재에 대한 가치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수를 얼만큼 후하게 주느냐의 네, 문제도 네.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만약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다면은 87만 원대까지 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LG화학 말고도 또 보시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제 LG화학은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이제 실리콘 응극제 쪽에 기대감이 드디어 이제 그 벌써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계속 양산한다 해서 미루고 미뤘던 실리콘 응극제를 강력한 이제 대주전자재를 아마 대주전자 입장에서는 뭐 시장 파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어제 또 네. 혼자 내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한솔케미칼인데요. 네. 한솔케미칼 본업이 좋아요. 한솔케미칼 야 과산화수소 그거 돈이 되겠냐 이 과산화수소를 초고순도로 정제하는 게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요. 한솔 그룹이 잘 아시죠. 삼성의 반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삼성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이에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과산화수소가 마켓쉐어 35%가 넘고요. 과산화수소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계속 성장한다. 뭐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가 늘든 비메모리 투자가 뭐 줄든 메모리 비메모리 영향 없이 크게 삼성전자 내에서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 마진율도 좋은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리콘 응극제를 차치하고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바인더라고 하죠. 바인더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양극할 물질이랑 도전제랑 접착하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전제 매출이 벌써 작년에 3,500억 매출을 했어요. 한솔케미칼 1조 매출의 35%를 차지하는데 전혀 이 2차 전지 바인더 관련된 2차 전지 매출인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전혀 안 주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바인더가 그럼 뭐 엄청나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 바인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이렇게 저평가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반영이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 종목은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네,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그래서 2차 전지 바인더로 이 사실 이 한솔케미칼을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재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실리콘 응극제가 2월 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양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톤 규모로 실리콘 응극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지금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삼성 SDI도 지금 BMW 차세대 모델에 넣겠다고 그죠. 했고 그다음에 뭐 SK 온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웬만한 배터리 셀 3사가 다 들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음극재나 2차전지 바인더에 대한 네. 밸류에이션을 뭐 30%만 줘도 최소한 목표가 저는 26만 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6만 원대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솔 케미컬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급등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부분 전해주셨고 안정적으로 또 가지고 가신 분들이라면은 LG화학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재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